자, 영어원 비상홍 6과 By Promise with Mother Nature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봅시다. 자, 이 지문이 전형적으로 가축 기르는 거에 대한 환경의 영향에 대한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는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influence라는 단어나 아니면은 impact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일 거니까 그것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내용상 보면은. 자, 그럼 한번 이어서 봅시다. Sold in stores everywhere 돼 있어요. 자, 가게 어디든지 잘 팔린대요. 여기에 sold가 알겠지만 여기 나오는 베이컨이 팔진 않겠죠. 베이컨이 팔리는 거니까 수동 형태로 나왔어. 베이컨이 maybe a triumph. 여기서 triumph가 나와요. success를 쓰기 싫었던 것 같아. 아마 쌤 생각에는. 상관없어요. 현대 어떤 우리 흔히 말하는 어떤 일반 삶에서 현대 생활에서의 어떤 성공을 얘기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번에도 선생님 얘기했지만 그냥 성공이다라고 말하면 되죠. 굳이 왜 메일을 집어넣어서 약한 추측을 집어넣었을까? 뒤에 뒤집을 준비하는 거야. 베이컨은 어디든지 팔아요. 옛날에는 베이컨이 소수, 조그만 그 몇몇 군데만 팔았는데 지금은 어디든지 쉽게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성공이고 어떤 현대 생활에서의 성공일 수 있겠지만 여기에 뭐가 있다? 다크사이드가 있다는 표현을 해요.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어두운 면이에요, 그냥 말대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 말고 거기에 대한 단점에 대한 디스어드밴티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베이컨 인더스트리, 베이컨 산업에 대해 어두운 면이 있대요. 그럼 당연히 이제부터는 어두운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죠? Pigs are raised. 여기서 잠깐 조심해 보세요. Raised라는 얘기는 기르다죠. 그럼 돼지가 딴걸 기르지는 않죠. 돼지 늘 기르지. 그러니까 항상 길러지다라는 표현은 수동태로 써야 돼요. 다른 표현은 우리가 기르는 거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사육인지. 사육이면 먹이는 거니까 feed라고 표현도 괜찮긴 할것 같아요. 그러면 먹이는 거니까 가축을 먹인대요, 돼지를. In confined pen 돼 있어. confined란 얘기는 한정된, 제한된으로 알고 있을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 pe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그 pen이 아니고요, 우리를 얘기해요. 여기 해당하는 그 갇혀진 우리에서 기르죠. 그리고 앞에도 나오네. 콘, 뭘 먹이냐면은 지금 콘, 옥수수를 지금 먹인대. 물론 여기서 동사예요. 네. 그리고 옥수수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왜냐면 기본적으로 가축에 관련된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오염물질도 있겠지만 사료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는. 자, has been grown 돼 있어요. has been grown은 자란 건데 자란 게 옥수수야, 돼지야? 옥수수죠. 그러니까 여기 해즈가 붙은 거지. 이거 픽스라고 생각하고 해봤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픽스고 해브라고 쓰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 문제에서. 오케이, 안 돼, 안 돼, 해즈 써야 돼. 얘가 큰 어떤 농장, 우리 말하는 그 들판 되겠죠. 들판에서 자랐대요. 그럼 이제부터는 들판 설명할 거지, 다시. 그래서 스트레치라고 나와 있는 건 들판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S가 안 붙는 거예요, 이거. 뻗어나가는 거는 뭐야? 돼지가 뻗어나가? 아니죠. 옥수수 다시 구워나가는 거지. As far as the eye can see에서 눈이 보이는 그만큼 정도로 보이는 대로 다 기본적으로 특히나 우리 육류를 주로 수출하는 나라가 미국도 그렇고 소고기 예를 들어 봤을 때 그죠? 그리고 돼지고기는 참고로 저기 남미 쪽이 좀 유명하거든요. 아그로스페어 대기업이 있는데 어쨌든 다 엄청난 규모로 막대한 규모로 기르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여기가 다 옥수수 밭이라는 얘기. 어디 쿠드 어디야? 콘을 받는 거는 해즈 빈 그러니까 그 밭에서 자라는 건 옥수수니까 그리고 뻗어나가는 거는 옥수수가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해당하는 그 옥수수 밭이 뻗어나가는 거니까 필스를 받으니까 스트레치 ES가 안 붙는 거죠. 이렇게 말해. 그래서 눈에 보일 정도로 엄청난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엄청나게 많이 다량으로라는 얘기야. 그래서 양이 엄청나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그냥 많은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tremendous라든지
enormous라든지 아니면 다량이라는 의미의 massive라는 표현이거든요. mass의 형상이거든요. 이런 표현을 알아두겠어요. 양이 많다는 거예요. 양이 엄청나게 많이 기른다는 거니까. 그치? To grow the corn. 여기서 옥수수를 갖고 온다? 옥수수를 기르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고, 이제. 옥수수를 기르기 위해서는, huge amount of, 얘는 huge를 썼다는 거를. 그치? 엄청난 양의 fertilizer가 지금 사용된대요. 비료가 사용된대. 그냥 잘하지도 않으니까, 담임 면접단 많은 것 빌려면 비료를 집어 넣어야 되겠지. 그치? Which is eventually, 이 비료가 결국에 어떻게 될 거야? Get washed 됐어. 물어보자. 기본적으로 비료가 씻는 건 아니지. 비가 비료를 씻겨 내리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washed가 수동태가 되는 거야. 비가 내리면은 비료가 닦여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비를 꾸며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비료를 꾸며주는 거지. 비료가 씻겨 나가는 거, 잠깐만요. 비료가 씻겨 나가는 겁니까? 그럼 제가 수동 형태예요? 그래서 get washed에서 pp 형태가 나왔어요. 여기, 이거야. 여기 pp 형태가 나왔어요. g 형태 다시. 그래서 get washed into river.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뭘 씻는 게 아니고 씻겨 나가라는 의미야. 그래서 wash랑 into까지 같이 봐야 돼. Washed into the river. 강이나 그 다음에 그 뭐냐 개울가로 이렇게 씻겨 나간대.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은 용출돼버리는 거지. 녹아가지고 씻겨 내려버리는 거니까. 만약에 비가 안 왔으면 얘가 그냥 걸음이 그대로 땅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비가 오니까 걸음이 물에 이제 씻겨 나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강가나 개울가로 씻겨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비료가. This effect, this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this가 의미하는 게 굳이 뭐냐고 하면은 아마 여기 앞문장 전체, 그 중에서도 아마 get washed into river가 제일 포인트일 거야. 그 강에서 이제 강으로 씻겨져 나가버리는 이 비료, 이것에 대한 것이 생태계에 영향을 끼친대요. 여기서 body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체라는 의미야. 이, 알겠지만 자체 체자를 써요. 그치? 우리가 자체 또는 한문으로는 요체라는 표현을 쓰거든. 들어본 적 있지? 이것의 요지, 요체라고 할 때 바디라는 의미가 있어. 핵심이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그 물에 그 해당하는 자체가 자체에 의한 끼치고요. 그래서 fertilizers run off. 여기서 run off라는 거는 왜냐면 쓸려 내려간 걸 얘기하는 거지. 비가 와서 워시드를 얘기하는 거야. 쓸려 내려간 이 비료가 결국에 end up 뭐로 끝납니까? In fish or other marine life. 다른 어떤 물고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해양 생물로 끝난대. 왜냐하면 너 이거 알 거야. 기본적으로 흘러가면 맨 마지막에 모이는 곳이 항상 어디야? 바다죠. 맞아. 물이 흘러 내려가면은 어디선가 모이는 곳은 항상 바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다로 결국에 다 흘러 내려가는 얘기를 수천 킬로미터 주변으로 흘러 내려가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this is a process. 이것이 뭐냐? 필요한 과정이래요. 베이컨을 얻기 위해서 우리 아침 테이블에. 급색동 맞죠? 아니야. 돼지를 기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환경을 오염시키게 되겠지. 그래서 이 글의 나름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염이에요. 당연하겠지. 그치? 그럼 너희가 알고 있는 오염이라고 하면 P로 시작하는 폴룹 종류만 알죠? 그리고 여기 지문에 안 나오는 거 하나가 있어. C로 시작하는 오염시키기. 이거 하나 줘야 돼요. 뭡니까? Contaminate. 오염시키다. 그리고 어떤 느낌에서 오염시키는 거는 피해를 주는 거지. 아주 심플하게 본다면. 그러면 함 계열이나 스포일 계열도 가능은 해요. 해를 끼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망치고 해를 끼치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그러면 단어들. 이번에 시험에서 객관식이 위주로 나온다면 분명히 동의어 같은 것 때문에 되게 헷갈릴 거야. 수능 보듯이. 그야말로 모의고사 보듯이. 잘 처리해 보셔야 된다는 거 확인해 보고. 그러면 여기서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팩토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잘 너희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 지금 공장에서 돼지 키워요? 이렇게 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모두 다 공장식은 맞아요. 왜냐면 빠르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곳에 대해서 더 많은 고기를 얻고자 해가지고 그런 욕망을 잘 그려낸 그나마 최근 넷플릭스 영화 쪽은 아까 최근은 아니다. 6년 됐나? 옥자 합시다. 옥자. 그죠? 그거야. 슈퍼돼지. 맞아, 돼지라도 그거 알겠지만 꼭 하만 줄 알았으면 처음 보고 영화 갖고 들지더라고요. 고기 얻기 위해서. 이유는. 충격제에게 봤는데. 근데 그걸 보고 고기는 먹고 싶더라고요. 아니,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보면 이런 거 하면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고기를 그만 먹어야 되는데, 선생님도 많이 먹으라고 하셨어. 아, 그렇겠지. 자, 매년, 맞아. 매년 육류 소비가 도달하고 있대요. 평균적으로 40kg per person, 글로벌이. 전 세계적으로 1인당 40kg. 나 이거 보고 반성했어. 나는 한 100kg 먹는 것 같거든. 1년까지. 아, 왜냐면 한 달에, 그죠? 한 달에 10kg, 한 달에 8kg 먹는 것 같아요. 보기는. 자, 그죠? 자, 그래서 and the demand is increasing.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여기서 포인트는 증가인데 느낌에서 어떤 증가일까? 짧은 증가일까? 되게 많이 증가하는 것일까? 많이지. 그럼 기본적으로 증가라는 것 중에 그게 오르는 게 확 오르다는 표현이 있어. 우리가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가 좋을까? 치솟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소우라는 단어나 로켓이라는 단어를 좀 알 수 있겠어. 로켓팅이란 이 로켓을 동사로 쓸 수 있어. 치솟다라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로켓팅 디멘딩 또는 소우링 디멘딩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뭐야 치솟는 수요라는 걸로 의역이 가능하니까 조심하세요. 이게 인크리즈를 대체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자, to meet growing demand. 성장하고 있는 demand를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축 산업은 have turned to large scale. 큰 규모의 manufacturing으로 바뀌었대.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다운표 표시가 있는 큰 이유는 뭐냐면 살살 봐. 가축 얘기할 때 공장이 어울리니? 가축은 목축이고 공장이면 산업 아니야? 그냥 말대로. 그치? 그럼 안 어울리지 않아? 근데 사실 뭐, 여러 번 알겠지만, 뭐라 그러냐? 도축. 그 장을 보면, 요즘, 옛날 같은 거, 쌤도 그 기억했나요? 쌤 옛날에는, 아버지가 정점해가지고, 몇 번 가는 기억이 있거든, 어렸을 때. 좋지는 않아요. 돼지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 보고 보면 느낌 보면 좋지는 않아요. 달려있는 모습 보면 좋지는 않대. 좋지는 않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같은 곳은 특히 미국 같은 곳은 한두 마리, 닭도 한두 마리가 아니야. 그러면은 닭이 이렇게 다리에 달려가지고 공장에서 옆 유튜브 영상 있을 거예요. 보면은 닭이 딱 기계 들어가면 털 다 뽑히고 목 다 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게 다 오다 벗기고 해가지고 딱딱 깔끔하게 나와요. 내장도 없어지고 그리고 나머지가 손질만 갖다 내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하루에 한 사람이 예를 들어 뭐 2,000마리씩 이렇게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손질이 다 되어요. 되게 공장처럼 돼요. 그냥 말로 도축하는 것도 기르는 것도 거의 비슷하죠.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have turned to large scale manufacturing. 공장처럼 대량 생산을 규모를 바뀌었다는 얘기야. 옛날에는 그냥 집에서 기르는 거에서. 그리고 오븐이 고기를 이는 휴즈 큰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면 팩토리의 매니팩처라는 표현과 팩토리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돼. 어떤 건지에 대해서 보자. Such a move. 그러한 움직임에서 move 동그라미. move가 의미하는 건 라지 스케일을 얘기하죠. 큰 규모로 바뀐 걸 얘기하지. 이것이 put strain 하지만 압박을 준대요. 환경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 압박을 준다, 오염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In particular on the land. 특히 뭐에 대한 부분이야? 땅과, 그 다음에 수자원에 대해서. 그치. 그럼 당연히 다음 글에 대한 건 뭐가 나올까? 요 수자원에 대한 걸 오염시키는 거에 대한 예시가 나올 거라니. 그죠? 그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라면, 야, 오염시킨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은 요거를 다 써버린다는 의미지. 다 써버린다는 의미에서 고갈시키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돼요. 영어로 뭐예요? deplete. 적어주세요.
같이 기억해보겠어. 고갈시키는 거야. 환경이나 자원을 고갈시키는 거야. 오염시키는 거야. 즉, 기억해줘야 돼. 육류 소비를 많이 할수록 환경 오염이 많이 되는 거지. 이게 핵심 골자예요. 이 그래.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야기시키고 증지하는 거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커즈나 프로모트 계열 단어가 많이 나올 거야. 되게 많아요. 뭐 하대하다는 계열이 있지. 뭐 인포스라든지 트리거라든지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 나올 테니까 잘 잡아둬야 돼, 내용에서는. 오케이, 집중해. 자, 그러고 뒤에 볼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많이 이렇게 소비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보자. 수년간 1 billion tons of grains. 자, 그레인을 가보자. 그레인은 곡식이죠. 곡물이죠. 근데 알겠지만 곡물을 사람도 먹지만 소도 먹어요. 그치? 여러분 좀 잘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생각해봐. 우리는 보통 우리가 먹는 게 더 맞죠. 소를 먹인 다음에 그 소가 자라서 소를 먹으면 효율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예를 들면 내가 같은 열량을 채우기 위해서 옥수수는 그냥 한 점 먹으면 되는데 소고기를 통해서 내 칼로리를 채우려면은 그 옥수수를 몇 포대는 먹어야 돼요. 그 포대를 얘가 소가 먹고 소가 될 테니까. 어쨌든 자, 그래서 뒤에 보면 이 farm animals. 자, 대부분의 것을 봐봐. 10억 톤의 곡물이 농장에 있는 동물들이 소비한대요. 그리고 봐봐, 3분의 2의 전체 농업당은 바로 곡식과 야채를 기르는 데 사용되는데, 더 중요한 거 누구를 위해서? 가축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옥수수는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보면 소주려고 하는 거야. Why? 반면에 거의 80% of the agricultural land, 뭐야, 80%의 농업에 해당하는 그 경작지가 is used to grow food, 음식인데 for direct human. 아, 미안해. 80%라니. 이상한 거지. 8%의 땅만이 직접적으로 인간이 소비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된대요. 그러니까 곡식이라고 하는 게 거의 내용상 보면 알겠지만 92%가 다 농물을 위해서 먹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 생산량이 많을 필요가 없거든? 사료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되게 웃긴 게, 예를 들어, 곡물 가격이 오른다. 이런 거 들어봤을 때, 보면 경제 얘기해서 곡물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곡물 가격은 사료 얘기하네요, 일반적으로. 사료값 얘기. 이 얘기가 들어가는 거야. 되어봅시다. 뭐라고 더욱이, one third of the world. 자, 전 세계의 신선한 물의 3분의 1이 is used for meat production. 고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대. 생각해봐. 3분의 1인데, 야, 물어보자고. 전 세계적으로 물이 충분해요? 부족해요? 부족해. 우리는 그거 몰라. 근데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물이 부족해. 근데 그 부족한 물의 3분의 1이 뭐야? 고기 만드는 데 만들어져요. 나 기본적으로 환경 운동하는 사람이 채식하자는 게 틀린 말은 아니야. 그죠? 난 환경을 보고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which cut into a supply of water for humans. 인간을 위해서 물의 공급이 지금 컷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삭감한다. 즉 이거를 축소시킨다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필요한 물을 못 마시는데 동물을 위해서, 동물 기르기 위해서 준단 말이야. The bed of the Colorado River. 콜로라도 배는 침대가 아니고요. 어떤 바닥을 얘기합니다. 강바닥 얘기해요. 그 콜로라도 강의 바닥이 is expected to dry up. 마를 것으로 예상된대요. 곧! 이유가 나오죠. 너무 많은 물이 has been drained. 뽑혀져 나갔어요. 뭐로부터? 강으로부터 뽑아서 나갔어요. 뭐로써? neighboring farm. 이웃에 하고 있는 농장에 need to grow feed. 먹이거나 소를 먹이기 위해서. 즉 결론적으로 짧게 말해서 in short in brief 뭡니까? 바로 large portion of our natural resources, 우리 자원의 상당수 비율이
used for meat production. 고기, 육류 생산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라. 육류 생산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실 물, 우리가 먹을 국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는 그 얘기를 안 했지만 결론적으로 인간이 먹는 게 부족하다는 얘기야. 부족, 결핍 세 가지만 이렇게 보자고요. Shortage, lack, 다음에 deficiency. 기본적으로 부족과 결핍을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아마 선택지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언제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분의 1이냐 3분의 1이냐는 상당한 양 자체가 이제 상당한 양이 지금 동물한테 간다는 얘기는 인간한테는 부족하다는 얘기야. 인간 돌아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해당하는 부족 결핍이라는 표현 기억해 두시고 이 양이 어때요? 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아? 그러면 상당하다고 얘기한다. 컨시더러블. 이런 단어들이 나와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양 자체가 지금 동물을 기르는데 즉 인간이 소모하지 못하는 양으로 어떻게 보면 낭비되고 있다. 이런 낭비까지는 아니지 용도가 바꿔 쓰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 자체도 일단 해로운 거죠 환경에. 왜냐면 인간이 먹을 거에 대한 인간에 대한 자원을 소모하니까 다 써버리니까.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금 땅은 얘기했다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물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Farmland to the oceans. As more people want to more meat,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고기를 원할 때 it's inedible. 자 여기 중요한 거 하나 나와요. 왜 피해? 물어볼게요. 불가피하다는 얘기지. 이네이터블. 얘들아, 불가피하다는 얘기는 어쩔 수 없다. 또는 필요하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치? 그럼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거를 지금 하고 있으면 필요할 리가 없지. 이거를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의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인데 should가 생략들어보는 게 맞아요.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장자면 요구에 대한 필연적에 대한 얘기야. 쟤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이 네비더블 때문에 그래요. 불가피하다고. 그냥 땅인데 가축을 위한 땅은 be extended to meet the demand.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extended가 돼야 된대. 뭐야? 이렇게 확대돼야 돼.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봐. 동물을 많이 기르려면 일단은 곡물도 있어야지. 근데 곡물, 사료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야. 애가 돌아다니거나 해당할 땅이 필요해. 그래서 땅도 넓어져요. 해당하는. 그치? 그걸 기르는 거에 대한. 그래서 more meat production, 더 많은 고기 생산은, 육류 생산은 result in us, 주세요. in 나오면 뒤에 결과가 나와요. from이 나와야 뒤에 in이 나와요. 그러면 in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더 많은 육류 생산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야. 뭐냐? 바로 수질 오염이죠. 이게 강과 그 다음에 해당하는 바닷가지. 이유는 뭐냐? 소와 그 다음 돼지가 많은 양을 먹고 동시에 뭐야? 바로 분뇨를 생산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분뇨거든요. 참고로 요거는 상식이니까 알아두면 좋아요. 소는 기본적으로 방목이 가능하지. 방목이 뭐야? 풀을 먹는데 애들이 먹는 것만 생각해. 싸는 것도 거기다 싸요. 그잖아. 근데 소는 그나마 오염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괜찮아. 돼지는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돼지는 널려놓고 목축처럼 기르는 게 아니고 가둬두고 우리에 가둬두고 정화 시설이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돼지 사육 허가가 안 나요. 그거 그대로 옮겨내면 안 되고 오염도가 심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해당하는 분뇨에 대한 문제 얘기하는 거야. 아까는 우리 뭐 얘기했어? 약간 다른 의미에서의 그 뭐지? 그 비료 얘기했지 그치? 비료 오염도 얘기했죠. 비료 얘기 아니고 분뇨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는. 똥 얘기하는 거야. 뭐 오줌 똥 다 얘기하는 거야. 보자. 가축이 is said to produce 대략적으로 봐봐. 130배는 더 많이 만든대.
분뇨를 그만큼 미국에서 인간이 만든 것보다. 여러분은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요즘 별로 안 보일 거야. 근데 올 거야. 우리 때는 옛날에 똥차라고 막 놀려있는데 그 이제 그 정화조를 한번 그 여러분 알겠지만 여러분이 변기에 버리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공동에 모이는 곳이 있어, 정화조가. 그리고 그거 꽉 차면은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와서 그 정화수 업체에서 그걸 가져가요. 그러면은 인분이라고 하지. 사람 똥을 좀 인분이라고 하는데 그 알겠지만 옛날에는 그거 모아두고 걸음을 많이 썼어요. 걸음으로. 많이 썼어요. 지금은 그걸 걸음으로 쓰지는 잘 않지. 웬만하면은 옛날에는 근데 이제 그 걸음 같은 거 묻어뒀다가 거기 빠져가지고 사람을 죽고 그랬었거든. 진짜요? 똥똥 골라 죽어요. 너희는 지금 시골가도 그런 거 없지. 그 뭐냐 대야를 땅에 크게 묻고 널빤지를 두 개 이렇게 만든 다음에 화장실을 만드는 거야. 그렇게 했어 옛날에. 그렇게 하다가 이게 널빤지가 부러져가지고 빠지면은 이제 독 올라가지고 숨 못 쉬어가지고 죽어요. 똥 독이 올라서. 똥 독이라는 게 있어요. 독성이 있어요. 보면 분뇨는 다 이런 거. 뭐하대 얘기해? 자 한번. 자 졸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면은 아니 이상하게 애들이 똥 얘기 좋아하더라고. 이상해서. 자 보자 우리 애들 이상해서. 자 보자. 자 그래서 when not managed properly. 그럼 막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PP죠. 뭐가 분뇨가. 분뇨가 적절하게 관리되면 분뇨와 분뇨를 포함한 물이 카스 심리어감 심각한 피해를 준대. 에코시스템에. 근데 강과 바다에. 근데 어떻게 피해 주는지 만나왔지. 그러니까 오염되겠죠. 그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막 거슬리 막 똥 나겠죠. 그게 아니야. 잘 봐.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분뇨가 씻겨 내려가. 마치 뭐처럼 아까 얘기했던 비뇨처럼 씻겨 내려가요. 그 지금 런오프에서 그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근처에 땅을 오염시키고 개울을 오염시키고 강을 오염시키고 뭐 할 때까지 그게 바다에 도달할 때까지. 그럼 바다에 도달하면 왜 문제가 될까라는 거야 이게. 잘 생각해봐 여러분. 기본적으로 바다는 희석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내 오염물질 정화라는 게 별게 아니야. 그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많이 써가지고요 그거를 농도를 희석시키는 거란 말이야. 자 한번 물어보자고. 이게 좀 되게 생각하면 흠칙하긴 하지만 여러분 먹는 물에 알겠지만 그 디테일한 걸 다 본다면 그 물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이 문제 물이 어디서부터 정화됐고 뭐부터 정화됐고 다 있을 거예요. 보면은 이거 다 생각 안 하고 먹으니까 먹는 거죠 우리가. 봐봐 뒤에 보면 여기서 본문사에서 그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봐봐. 그러면 봐봐. 그 전에 보자. 이거부터 얘들아 이거 차례차례 지금 그 확산되는 거지. 해당하는 오염이 일종의 연쇄작용을 보이는 거지. 그러면 연쇄작용이라는 표현을 좀 기억해도 되겠어. 석세시브 그 다음에 컨시퀀트 이런 연쇄적인 연속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오염 작용이 바닷가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다 퍼지는 거지. 그리고 뒤에 어떻게 했냐 once a reach 이게 일단 바다에 닿으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바다에 도착하면 끝나는 게 아니야. It contributes to a formation of the what is known 뭐라고? dead zone이라고 알려진 것을 형성한대요. 그럼 dead zone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자, dead zone occur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발생하는데 주로 어디 근처냐? 바로 심하게 농작, 그러니까 좀 빽빽하게 아주 농업을 해당하는 farming 그 농업을 하거나 아니면 산업 공간에서 스틸. 여기서 제일 이해가 안 가. 뉴트리언트 미쳐보세요. 너 이거 뭘 알고 있어? 영양염유. 이게 강에 들어가. 아니 생각해봐. 야 강에 영양분이 들어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영양염유. 영양염유라고 해. 왜 그 얘기하는지 이따 얘기해줄게. 왜 이렇게 부르는지.
이게 봐봐. 이게 집중된 영양 염류나 영양에 대한 그 수준이 이 정도가 물에 들어가면 어떤 여과나 이게 포인트예요. 알게, 블루밍어보다 알게. 알게는 조류거든요. 조류가 엄청나게 번성한대요. 그럼 뭐가 들어가는 거야? 과학 시간에 배웠지. 물에 영양화가, 영양이 많이 들어가는 거 우리가 들어봤을 거야. 부영양화라고 해요. 와, 안 배웠어. 그래서 나오는 게 녹조예요. 강에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여기서 말하는 오염물질인데 아이러니해. 영양분이 오염물질이야. 적조, 녹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게 거기 속 안에 있는 그 녹조류나 이런 조류를 확장시켜.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거야. 그 얘기가. 봐봐. 이것이 심플 폼 오브 더 워터 플랜트. 그러니까 우리 조류라고 하잖아. 식물이에요. 광합성 안에 애들이야. 녹조류라고 해서. 근데 봐봐. 이게 너무 많아. 이 식물이, 여기 식물이 아니라 이런 녹조류나 식물들도 많잖아. 그럼 어떻게 하니? 야, 얘 광합성 많이 하겠지. 야, 광합성 하면 뭘 소리하니? 물 말고 하나 더. 산소를 하지.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그 바다에 있는 산소를 다 소모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용존 산소량이 떨어지겠지. 산소가 떨어지겠지. 그럼 고기가 어떻게 할까? 여기 산소를 없애보세요. 어떻게 돼요? 질식하죠. 다른 식물들이나 동물들은 질식해요. 그럼 죽겠지. 그래서 녹조가 뜨면 적조가 뜨면은 물고기가 폐사하는 거예요. 부득부득 뜨는 거야. 쉽게 말하면 죽어가지고. 질식해 죽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물속에 산소가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영양화가 들어가면 위험한데 아까 선생님이 그 뭐 얘기했어? 비료 얘기했지. 얘들아 봐. 비료의 핵심 성분이 뭐예요? 질소예요. 이게 핵심인 거 질소가? 이거 영양 많이 줘. 근데 중요한 거 분뇨에는 뭐가 있냐면 분뇨에 내가 이게 맞나 분뇨에? 이게 많을 거야. 뭐예요 NH5? 암모니아. 질소지. 그래서 들어가면 번식하는 거야 얘들이. 그래서 번식 많이 하면 광합성 많이 하고 산소가 빼앗아 버리니까 산소가 없는 물이 돼버려. 그러니까 질식에 죽는 거란 말이야. 이동하지 못하는 그 부분. 그리고 지금 보면 그러면 여기서 가장 잘 알려진 큰 데드존이 뭐였냐? Largest non-dead zone. 가장 크게 알려진 데드존이 발생했습니다. 걸프 해역에 2002년에. 그리고 이게 이유가 뭐냐? When runoff from the Mississippi rivers. 이 미시시피 강에서 떠내려온 이런 런오프, 이 그런 떠내려온 오염물질이 타스 대략적으로 2만 평방 킬로미터의 걸프 지역을, 폐 지역을 become the uninhabitant. 거주할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바다생물이 생존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야겠대. 그럼 물어보자고. 이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cannot survive, 생존할 수 없는 걸 얘기하잖아. 아주 심플하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어떤 느낌에서는 저 요 부분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황폐해졌다고 가능해요. 뭔가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는 황폐야. 가능하겠지. 그럼 황폐하다는 의미의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ruined. Isolated. 그 다음에 Devastated. 이런 표현으로 바꿔나오면 너희도 캐치할 수 있어야 돼. 적어두세요. 동의어들은 뭐 눈들이지 말고. 황폐해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이나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야. 관련된 거에서 이 오염물질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걸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잘 적어보세요. 그리고 뒤에 보면 그러면 물로만 끝나냐? 아니야. 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딴 걸로도 내용이 가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 보면 The increasing events for with
고기에 대한 수요 증가와 그 다음에 고기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그러니까 증가가, 디벤드, 요구가 그 수요가 핵심이야. brings it, trouble. 나 놀리더 nature resource. 자와 이게 팔 아래에 있는 천연 자원한테 뿐만 아니라 해. 그럼 보자. 팔 아래에 있는 천연 자원이 뭐겠어요? 우리지 뭐. 지하수에 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땅이야. 물이나 땅 뿐만 아니라 뭐까지? 너 머리 위에 있는 어팔, 원래 이게 대교형이에요. 근데 제 말에 투가 생명이에요. 왜냐면 나돌리 뒤에 투 플러스 명사가 왔지. 그럼 버들소 뒤에도 병렬로 투 플러스 명사가 와야 돼. 똑같아. 저 투 빠지면 틀린다. 오케이? 쌤 앞에 똑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게 안 돼요. 투 뒤에 있기 때문에 공유할 수 없어요. 다 써줘야 돼. Even the carbon dioxide. 야,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온실효과 얘기하면 가장 핵심이가 뭐예요? 그렇지, CO2죠. CO2가 주요한 원인이야, 글로벌 워밍의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 말고 메탄가스도 have a great impact, 큰 영향이 있다고요. 물론 메탄은 대략적으로 16% 정도의 가스를 차지한대요. 16%면 적잖아, 그러면 전체 중에서. 그지? Therefore, that doesn't seem. 그게 많지 않아 보이지만 전문가를 경고한다고. 메탄가스가 20배나 강력하대요. 그럼 무슨 말이야? 16%밖에 안 되는데 20배가 강력해요, CO2보다. 그럼 얘가 메인이잖아요. 얘가 지구나 메인이야. 뭐야? 이 powerful as the carbon dioxide. 뭐 하는데? 바로 이 대기에, 태양에 열을 가둔, 얘들아, 태양에 열을 가두는 게 뭔데? 얘 글로벌 워밍이죠. 이 지금 대기에서 태양의 열을 가두는데 20배만큼 더, 이게, 그, 이런 게 있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메탄은 어디서 올까라고 얘기해요. 이 문제를 일으키는 메탄은. 여기서 가충 얘기가 나와요. 보자, 한번. 뒤에 보시면, much of methane, 상당수의 메탄은, 그 대기 중에 메탄은 방출된다. 여기 밑에 emit라고도 있지만, 원문에서 release와 emit이 나왔어요. 나올 수밖에 없죠. 가스 같은 거를 배출하는 거니까. 또는 다른 의미로 내뿜다라고 얘기하면 exhale이라는 표현도 있어. 내뿜다. inhale, exhale이라고. 자, 가보자. 자, by the growing number of the cow. 자, 많은 수의 증가하는 소나 돼지에 의해서 15%는 나온대요. 봐봐. 전형적으로는 어디서 나온다? 늑지에서 나와요. 늑지에서 부패가 되면 그 부패에 가스가 생기거든. 부근부근 그 가스에서 당분이 나와요. 늑지에서. 근데 15%는 소랑 돼지에서 나온대요. 이 통계학자들이 다양하게, 통계들은 다양하죠. 그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 소가 방출된, 소에 의해 방출되는 메탄가스 양이. 근데 보통은 동의하는 게 얼마냐면 한 마리 소가 120kg의 메탄가스를 매년마다 내보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가스를 많이 내보낼까? 이상하죠? 집중해라. 집중해. More than any other domestic. 자, 봐봐. 이게 다른 가축 동물보다도 더 많다는 얘기를 해요. That is about 대략적으로 1000배 정도는 된대. Amount of the methane emitted by the average person, 한 사람. 알겠지만 여러분도 방귀 끼면서 메탄가스 내보내요. 맞아요. 방귀의 주성은 메탄가스거든요. 어차피 불 붙이면 불이 붙는데 옛날에 그래서 그 뭐야 아까 그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푸세시께서 그걸 모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처리가 빠르지 못하니까 푸세시 화장실에서 누가 방귀 붙이다가 변수가 터져버렸어요. 그런 그 여러분 뉴스가 있어 보면 내 해외사에 해외사에 뽕 터지다 그러죠 보면은 화상이 못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원래 함부로 붙이면 안 돼. 어? 뭐 허무한데 뭐 그런 거 만나서도 번개 맞는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허무한 거. 어쨌든 자 허무하게 하다 진짜 다음에 그러니까 다음에 좀 안 돼. 아 그렇죠.
아니 죽었다는 건 아니고 화상은 많이 본다고 그랬어. 어쨌든 자, 그 옛날에 그 스펀지 같은 데서 시험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 뒤에 나오는 메탄, 이 메탄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왜 이렇게 하필이면 손에서 소에 대한 메탄을 방출하는 거에 대한 시스템 얘기를 해줘야 돼. 가보자고. 메탄은 생산했는데 소의 특별한 소화 시스템에서 나온대. 자, 이건 상식이니까 알아두면 좋아요, 여러분. 혹시 반추하단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안 나올 거예요, 이거. 반추하단 말 들어본 적 있어? 뜻이 뭐라 그랬어? 국어 시험에 국어 능력 좀 떼야 되는데. 내 삶을 반추해보고 이런 말 쓰지? 반추가 뭐야? 반발의 추가요? 아니지. 야, 반추가 뭐냐? 반추가 뭐야? 뭔가 자꾸 생각해보는 거 아니야? 반추하는 게. 그치? 그래서 반성하다 반추하다는 게 동의어로 쓰이거든요. 리플렉트의 동의어로 되게 어려운 게 반추다, 루미네이트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소는 뭐라고? 소는 반추동물이라고. 소가 뭐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 이렇게 되돌아봐요? 아니죠. 소는 뭐 하는데? 소의 소만 항상 씹고 있지. 이거 씹는 거 아니에요. 소는 항상 씹어. 다시 소 위가 내긴 거 알지? 하나 둘 셋 내기거든 소 위가. 알겠지만 여러분 그 지나가다 풀 먹어보면 알 거야. 안 먹어봤죠 풀. 먹으면 소화 안 되지. 그 소화하면 꼭 씹어 먹어야 돼요. 그 소는 네 번 씹어. 먹다가 첫 번째에 보냈다가 다시 옥 하고 다시 먹고 다시 들어갔다가 옥 해서 다시 나와 또 씹고 이렇게 씹어야 돼요. 이런 걸 되새김질하다. 되새김질하다는 의미가 있어. 반추라는 것 자체가 루미네이트. 알았어요. 그 얘기할 줄 알았어요. 자, 봐. 그래서 뒤에 보면 봐봐. 소가 그 위가 정확히 말하면 위가 하나인데 룸이 네 개 있는 건 맞을 것 같아. 맞아. 위가 하나인데 방이 네 개. 우리 그걸 위가 네 개 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So breakdown 뭐야? 바로 이 음식을 분해하기 위해서. Breakdown, decompose. 분해하기 위해서. 그것이 먹는 소가 먹는 음식을 분해하기 위해서. 근데 그 소화된 첫 번째로 소화된 음식이 two rooms 뭐야?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첫 번째랑 두 번째 있는 그 방에서 소화된 음식이 다시 입으로 보내져요. 뭐 하려고? 마우스 to choose 하게 다시 씹으려고. 소화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그거를 세 번째 위로 보내고 네 번째 위로 보내. 복잡하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야. 얘들아, 너희 그거 알 거야. 음식 급하게 먹으면 방구 많이 나온다. 왜냐면 음식을 먹을 때 모두 같이 먹지? 공기도 같이 먹고요. 그래서 그 뭐냐 뭐 검사하거나 할 때 예를 들어 뭐 CT나 이런 거 뭐 초음파 검사한다고 할 때 공기층이 깨이면 안 보이거든? 그래서 국물 하더라고. 물도 먹게 하더라고. 물도 꿀떡꿀떡 먹을 때 공기 들어가잖아. 내시경. 내시경 할 때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시경은 좀 다른 것도 초음파나 CT 같은 거 할 때 먹지라는 이유가 안 보여서 그래요. 공기가 차 있으면.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해당하는 그거를 못 먹게 하는 건데 얘는 봐봐 몇 번 지금 먹었다 뱉다고 다시 하지 공기를 엄청 들이받을 수 있는 거죠 소가. 그래서 뒤에 a cow 그 소가 does this 이거를 8시간 동안 해요. 평균적으로 매일마다. 그러니까 소가 계속 먹는 게 아니고 먹다가 먹는 거야. 많이 먹어도 뭐라고 우리 또 소 먹어보고 많이 먹는다 그러거든요. 아니야 걔는 항상 씹지. 먹던 거 뱉어도 씹는 거 같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it keeps burping and passing. 무슨 말이냐 뒤로 가스로 나오기만 하니 burping 하기도 하지. 트름도예요. 소가 입으로도 메탄가스를 내보내요. 그래서 giving up the metan. 메탄을 대기 중에 내보내면서 내려가는 거지. imagine the enormous amount. 대략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양의 메탄가스가 트름하는데 중요한 거. 야, 트름할 때 얼마나 오겠냐. 그치? 근데 중요한 거 소가 몇 마리예요? 15마리예요. 15마리 소가 꺽꺽 하는데 메탄가스가 어마어마하겠지.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6개 들이겠어. 그
그래서 양이 많으니까 트름만 하고 얼마 안 되지만 그 소 트름으로도 메탄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전 세계 기대는 가토씨 얘기하는데 소는 그나마 나한테 15억 마리 났죠. 닭은 몇 마리더라? 닭은 단일종으로 제일 많던데 표현 중에서 얼마지? 240억 마리다. 그러니까 외계인들 쳐들어오면은 여기가 저기가 닭이나 닭의 행성인 줄 알까 보면은 시체 땅에 닭뼈만 나와가지고 보면은 그죠? 어마어마하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닭 처먹어버리면은. 자, 그래서 마지막 어떤 얘기 하냐. 이제 하겠지만, 항상 알겠지만, 환경 지문은 지구를 지켜라. 항상 이렇게 이게 끝나야 돼요. 그런 생각이면. 자, 봅시다. The world's livestock industry. 그 가축 산업은 are growing at the unprecedented. 자,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unprecedented. 전례 없는, 유례 없는. 전례 없는 비율로 성장하고 있대요. 뭐 때문에? Population growth. 인구 증가가 큰 문제죠. 근데 인구 증가가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자, 이게 왜 났을까요? 야, 고기가 비싸, 주스가 비싸? 고기. 압도적으로 비싸지. 그치? 그니까 당연히 수입이 늘어나면은 고기를 더 먹어보고 싶은 거야. 그냥 말대로. 자, 세계 인구가 예측을 하죠. Niche around, 대략적으로 90억 명이 될 거라고요. 지금 얼마지? 70억인가? 전 세계 인구가 넘지 않을까? 넘겠지? 그죠? 중국도 발표하는데 70억 지금. 완전 옛날. 옛날이냐? 자, 2050년에는 90억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되게 좀 그러긴 하지만, 항상 인구수가 많았을 때마다 전염병이 오거든요.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70억인가? 지금 70억일 거야. 70억은 너무 많은 거 같아. 너무 많은 거 같지, 그치? 자, 한국은 어때? 한국. 한국은 평균적으로 11kg. 우리 아까 40이라고 했지, 그치? 11kg을 먹었대요. 뭐야? 1980년대. 사실 대한민국은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던 나라는 아니야. 뭐만 할 수 있냐? 국문화 공화. 왜 우리나라 국밥 국이 발달했지? 이유 알아요? 왜 국밥이 발달했을까 우리나라에서? 이유가 있어요. 양을 늘려요. 맞아. 고기가 구워 먹으면 얼마 안 될 건데 그걸 짧게 잘라가지고 국 끓여버리면 여러 사람 먹을 수가 있지. 그 용도야. 원래 고기는 그래서 옛날에 생일 내릴 때 먹었어. 그랬대요. 어디 기억 안 해봤어. 미안해요. 내가 그런 얘기 아니야. 나 오해하지 마. 내가 그런 얘기 아니야. 쌤님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설치했어요. 그래서 쌤님은 고기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난 아니 내 얘기 아니야 이거. 자, 옛날 얘기야. 역시 옛날 얘기야. 하지만 이게 51kg까지 늘었어요. 2014년에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삼겹살 엄청 먹지. 전 세계 삼겹살의 그 거의 블랙홀이 우리나라인 거 알죠? 그렇게 말이죠. 전세계의 70-80%는 다 우리나라 먹을까요? 거기다가. 왜, 그건 선호한 부위가 아니야. 며칠 베이컨 만들고 보잖아. 보면 만드는 게 선호 부위가 아니야. 거의 우리나라 흡수예요. 너무 좋아요. 외국인들. 그래서.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먹었었다면 외국인들, 우리나라에서 안 먹는 부위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다리살이나 이런 거, 목살 이런 것들 있잖아. 상대적으로 좀 덜 먹자, 등심이나 이런 거. 그런 거를 거꾸로 수출하자. 잘 먹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아, 좀 고기 먹고 싶다, 이만. 자, as people, 아니, 실컷 이렇게 설명해 놓고 고기 먹고 싶어요. 큰일 났다. 자, as people prefer increased animal protein. 자, 보자, 뭐. 자, 동물, 사람들이 선호한대요. 자, 증가하는, 뭘 증가하냐면, 이 동물 그, 육류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에 관한 것들을, 그 식사에서. 우리의 땅과 강과 그 다음 바다는 a boat, the boat라고 우리가 외웠었죠. 어떻게 우리가 뭔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to suffer the with no solutions in the site. 그거에서 시야에서 어떠한 해결책도 지금 없은 채 해결책이 없이 고통받기로 지금 되어 있다. 고통받아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사실은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환경론자들의 대안으로 나오는 게 곤충이에요. 아니 단백질 함량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똑같은 그람수를 먹을 때 뭐 예를 들어 레프기를 먹으면 진짜 단백질이 이만큼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아, 아니 그 갈아가지고 빵가 그 만들면 되지. 아, 그거 많이 연구 많이 해요. 밀원 같은 거에서 갈아가지고 그 파우더로 만드는 거나 단백질 파우더 아니면은 그 뭐냐 완자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드는 거지. 아니면 최근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아직 미래는 아직 어렵지만 인공육이라고 알지. 아... 세포를 배양해가지고 근육 세포를 배양해가지고 고기를 공제해서 만드는 거야. 지금은 아직 시작 단계이긴 해. 근데 사실 알겠지만 고기를 먹을 때 생명 그 식물성 고기 많이 들어가거든. 홍고기인데 홍고기가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 맛은 괜찮거든요. 비슷하거든. 근데 뭘 못 살리냐면 이 결 있지, 결. 고기들 찢어진 결. 이걸 못 살려, 홍고기가. 그래서 그걸 살려면은 이제 세포를 배양해서 이제 근육세포를 배양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죠. 혹시 아니, 고기 먹어야 되니까. 어쨌든. 아니, 근데 앞으로 그 인공육 시장은 되게 밝긴 해요. 앞으로 미래 산업이 있긴 해, 이거는. 자, 그래서 어쨌든 maybe it is time we give our diet. 우리가 우리의 식생활을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럼 뭐야?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반성에 대한 의미가 붙겠지. 반성해 보자. 다시 보자. 쉬운 거로는 look back. 조금 어렵게 하면은 reflect.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 있지. 아, 이거 안 나올 거야. 100% 안 나오는데 아까 선생님이 그 루미네이트를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루미네이트가 곱씹다란 표현이거든.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곱씹다 다시 생각해보자는 얘기거든요. 가장 어려운 표현이야 루미네이트는. 근데 얘가 소가 루미네이트 반추동물이니까 아 이걸 내면은 선생님이 정말 대박이긴 한데 그러면 아마 가르쳐 주실 거야 아마 분명 시험 문제에서. 오케이 알아두면 좋아요. 반추하다라는 거 다시 생각해보자. 곱씹다 반추하다. 근데 소가 그 곱씹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안 나오길 바라야지 뭐 어떻겠어요. 그러면 해체해 보시고요. 그렇죠.